이제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안아줄 수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쭉 안아주시면서 정말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안아줄 수 있는 지체들만, 부부끼리만. 주님 안에 우리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와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 하나님의 은혜, 날 충전한 것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나는 것
아버지 한 분만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예견하시고 분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군대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마소